기록 단축을 위한 과학적 분석 기술은 선수들이 기본 장착하는 장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스케이트 종목에선 얼음과 직접 맞닿아 경기력을 좌우하는 스케이트 날에 그 과학적 기술이 집약돼 있다고 합니다. 400m 트랙을 도는 스피드 스케이팅의 날은 직선 주로가 많기 때문에 일자로 곧고 길게 뻗어있는 형태로 디자인됐고요. 반면 다양한 기술 동작을 구사해야 하는 피겨 스케이팅의 경우엔 동작 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둥글고 짧은 날 앞쪽에 톱니 모양의 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의 두께 또한 종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있는데요. 피겨 스케이트의 경우에는 4에서 5mm로 두껍고 스피드 스케이팅은 약 1mm로 매우 얇습니다. 이는 운동 목표에 따라 다르게 조절되어야 하는 얼음과의 마찰력 때문이라고 하네요. 얼음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마찰 계수가 낮아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컨센서를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얼음 표면에서 얼음 표면의 온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마찰면을 많이 가져가서 거기서 열을 많이 발생시켜서 그걸로 물을 녹여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스피드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날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긴 날을 가지고 타게 되면 쉽게 말하면 많이 긁어내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죠. 그 많이 발생한 열이 얼음 표면을 녹여내면서 물을 만드니까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종목마다 날들이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과 얼음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고려해 특별 고안된 대표 장비가 바로 롱트랙 스피드 스케이팅화입니다. 스케이트 날이 부츠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스텝을 옮길 때마다 날의 뒷부분이 분리됐다가 다시 붙는 분리형 스케이트인데요. 날이 붙었다 떨어질 때 나는 탁탁 소리가 마치 박수 소리 같다고 해서 클랩 스케이트라고 불립니다. 뒤꿈치를 들어도 날이 빙판 위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빙판에 힘을 가할 수 있어 속도 유지에 유리하고 또 날과 얼음과의 접촉 시간이 길어 빙면이 날의 압력으로 효과적으로 녹아 마찰 저항이 감소, 스피드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빙면의 마찰 계수는 빙상 경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빙판 저항은 날씨나 온습도 등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지며 연구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제한된 환경에서 장비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